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상임위 회의 중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자문위가 어떤 징계를 요구했나요? 네, 윤리심사 자문위는 조금 전 2시간여의 논의 끝에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징계를 내려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 국회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네 가지인데 최고 수위 징계를 권고한 겁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양당이 징계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품위 유지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을 장시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문위는 그제 6차 회의에서 상임위 중 두세 차례 거래했다는 김 의원 소명과 달리 200번 이상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징계 권고는 자문위가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과 소명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자문이 권고하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 소위로 넘어가 심사받습니다. 이후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확정됩니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이 설령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가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의원직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44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 단 한 차례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SBS 백운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